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치카와 후미야스로 넘어가. 사월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네, 이치카와. 나다. 아, 너냐? 지금 바빠. 그러면 거기 가도 되지. 스에나가 좋고. 스에나가 좋고 27세. 예? 현대 조각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이치카와하고는 대학생 때 알게 되었다. 남자 운이 안 좋아가지고 사는 게 서투른 남자만 만나고 있다. 여자친구야. 여자친구인데 나이 차가 10살. 벌써 몇 년이고 만난 사이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구석이 있는 여자다. 난 답했다. 아니, 내가 갈게. 지금 어디야? 뭐야? 아니, 거기서 만나. 거기가 더 편할 거 아니야. 기다릴게. 뭐야 이게? 제대로 이게 넘어가.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쪽으로 갈게. 나는 그녀가 있는 곳을 묻고 시간을 정해서 전화를 끊었다. 있는 곳. 사쿠라가 아오카에 있는 웨스트를 말한다. 하지만 이치카와는 다른 의미로 그녀와의 있을 곳을 찾고 있다. 그녀의 아내 자신을 받아들여줄 자신을 장소를. 항상 갑자기 와가지고 일의 리듬을 어지럽히고 날 휘두른다. 하지만 그게 신기하게도 내 마음을 진정을 시킨다. 이번에도 그러면 좋겠는데. 이런 어쩌고 이 사람아. 이 찻집은 거리에서 떨어진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다. 그녀는 안쪽 자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이런 것도 편집을 해야 돼. 지금 현재 유튜브의 상태는 그래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너희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자리에 앉으니까 그녀는 천천히 상냥한 표정을 들어올리면서 나를 보고 있다. 항상 이렇다. 왠지 그녀의 앞에서는 두근거리는 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냐 할 얘기가. 뭔가 마셔. 아, 커피. 나는 웨이트레스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잠안 잤니? 눈이 시뻘건데? 난 말했다. 바쁜가? 잤어. 그러니까 빨간 거지. 잤어요. 그녀는 사람한테 물을 때도 별로 어미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는다. 만날 때부터 느끼고 있던 버릇이다. 최근 점점 심해지고 있어. 어?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가? 당신의 그 모습, 몸도 마음도. 네가 의사냐? 그녀는 뭔가 호숫바닥에서 진주라도 찾는 것처럼 나를 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때 요새 뭔가에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 표정은 아마 허공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네. 이 정도로 대박이 나고 있는 것 같아. 네 작품. 그런데 너 언제부터 TV 원작자가 된 거야? 드라마 원작자. 지금 그 바보같이 소란스러운 드라마가 어디까지 당신 책임이야? 텔레비는 이제 그만두고 정말로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어때?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다. 확실히 나는 그녀에게 팬네임으로 플롯을 쓰고 있다는 걸 알렸을 때 이렇게 말했다. 기다리셨습니다. 커피가 왔다. 이 가게의 커피는 쓰고 맛이 없다. 그런데 왜 여기서 만나? 그리고 진짜 크게 저지른 것 같던데 뭔가 하고 있니? 뭐라니 뭐. 약이라든가. 너는 역시 의사는 못 되겠다. 난쓴 커피를 마셨다. 수면제야, 수면제. 유튜브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 그녀는 잡아먹을 듯이 물어본다. 저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는 별로. 여자는 항상 감이 좋다. 남자의 약점을 쥐는 거를 본능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난 정말로 내 진실을 말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진짜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 그, 응.
쇼코는 일어섰다. 이 배우분이 유명한 가수야. 그럼 됐어, 난 갈래. 사람은 일부러 불러놓고 뭐하는 거야? 난 어떻게 해야 좋을까? 표정이 왜 그래? 당신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면 그걸로 좋은 거 아니야. 어차피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거는 자주 있는 거야. 한번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녀는 도전적으로 돌아보았다. 그리고 말이야, 쓰잘데기는 없지만 재밌어, 그거. 그리고 짜증난 듯이 돌아갔다. 그거라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를 말한다. 그게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게 그녀를 짜증나게 한 것이었다. 알고 있어.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쓰고 맛없는 커피를 마시고 나는 가게 전화를 통해서 방송국 프로듀서 코가라 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을 걸었다. 에, 선생님, 코가라 씨입니다. 코가라 씨는 카바사와의 로케지에 가 있는 것 같다. 방송국 프로듀서가 이 정도로 열심하게 촬영에 들어가는 거는 드문 일인데, 내가 아는 한, 그런 경우는 두 가지다. 트러블이 있어서 갔거나 입장상 하고 있는 척을 하러 갔거나, 아니면은 뭐 여배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걸 보러 갔던가. 여자를 좋아하는 코가라 씨는 물론 후자다. 그런 거였어? 별일이 다 있네요, 선생님.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시다니. 뭐 뭔가 할 얘기가 있으십니까? 코가라 씨는 당황하고 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준 원고 말인데. 아, 선생님,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습니까? 코가라 씨 프로듀서는 말이 거칠어졌다. 아, 그건 아니고 순수하게 이쪽의 사정인데.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코가라 씨는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선생님, 대체 뭔... 아니, 전화로 하긴 뭐하니까 그쪽으로 내가 갈게. 둘이서 얘기하고 싶어. 어디가 좋겠나. 30분 뒤에 나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지고 안카페로 향했다. 시노다 마사시가 있던데, 거기... 거기죠? 아, 선생님, 여기. 테라스의 테이블에서 일어선 코가라시가 큰 소리로 손을 흔든다. 사람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 치고는 마치 애완동물을 다루는 태도다. 프로듀서, 그 원고 다시 한번 고치게 해주게. 자리에 앉자마자 난 그렇게 말했다. 선생님, 코가라시는 말을 못했다. 설마 선생님, 타 방송국에서 뭔가 말이 왔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을 하고 있다. 아니, 반대야. 난 부정했다. 그걸 다시 한번 고치고 싶네. 지금까지의 이치카와 후미야스의 대표작으로 하고 싶네. 코가라 씨는 나를 보았다. 입을 뻐끔뻐끔 움직이고 있다. 별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다. 선생님. 코가라 씨는 말했다. 어떤 심경의 변화이십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 난 솔직한 마음을 말했다. 진짜를 써보고 싶네. 한 번 정도는 진정한 작품을 써보고 싶네. 코가라 씨는 주변을 보고 입술을 핥았다. 엄마동안 호흡을 정리하고 있다. 통하지 않는다면 뭐 상관없어. 나는 할 생각이다. 이거는 방송국과의 문제가 아니야. 나 자신과의 승부다. 선생님. 코가라 씨는 머리에 땀을 닦으며 소리를 낮췄다. 진심이십니까? 의외로 진지한 소리다. 선생님이 진심으로 그러겠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의외의 말이었다. 코가라 씨는 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실은 저도 문학 청년입니다. 문학 청년. 문학을 사랑하는 젊은이들. 예술 지상주의인 경우가 많다. 저속한 코미디나 에로 프로그램을 손대는 경우가 많은 코가라 씨지만 그 옛날에는 순문학주의자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현재의 심경에 이르렀다고 상상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방송국에 하는 프로그램들은 싫습니다. 코가라 씨는 나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본명으로 수상을 받았던 충격의 데뷔작, 전 정말 좋아합니다. 실례입니다만 그 이후로의 작품은 쓰레기입니다. 진부예요. 확실히 말해서 문학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학. 말로 표현되는 예술 작품을 말한다. 이치카와가 생업으로 하고 있는 각본은 문학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론이 있으나 뭐 어지간한 각본은 영상의 설계도로서 인식되어 있는 게 많은 것 같다. 작가라서 부르기에 아주 부끄러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냥 경박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 프로듀서 호가라시 후쿠로가 처음으로 자신의 말로 말했다. 난 감동했다. 나의 말은 강렬한 보디블로가 되, 아니 그의 말은 강렬한 보디블로가 되어서 나를 완전히 때렸다. 다운되면서 난 그 펀치의 아름다움에 취했다. KO 당하는 복수의 쾌감이 있었다. 아, 감사합니다 코가라시 씨. 나는 오랜 시간 그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코가라시를 이제 씨를 붙여서 불렀다. 그 손을 강하게 떨쳐냈다. 쥐었다. 나도 같이 쥐었다. 네가 나를 이해할 줄은 몰랐네. 네, 기뻐. 해봅시다 선생님. 코가라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코가라신 갑자기 험악한 방송국 프로듀서의 눈을 했다. 네, 뭡니까? 나도 모르게 경어를 썼다. 선생님, 본명으로 해주십시오. 앗,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 작품만은 당당하게 본명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명 이치카와 후미야스의 대표작을 남겨주세요. 대표작, 작가의 최고 걸작으로 세간에서도 가장 메이저한 작품을 말한다. 하지만 그 작가의 자질이 별로 반영되어 있지도 않음에도 작품이 메이저해져서 뜻에 반해서 대표작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치카와는 그런 대표작을 몇 개나 가지고 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고맙네. 나는 힘껏 코가라시의 손을 쥐었다. 책상에 있는 손이? 뭐 이런 건 사진을 미리 찍어놓고 만드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합시다 선생님. 방송국 내 조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통과가 될 겁니다. 제가 스페셜한 코너를 만들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양심작이라도 이렇게 좋은 시청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가라시는 다시 나의 손을 강하게 쥐었다. 이거는 방송국에 대한 반란입니다. 아니 저열해진 TV 방송국의 숙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진짜를 보여줍시다. 선생님하고 저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순문학 대작으로 갑시다. 순문학 대작. TV에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새로운 텔레비전의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물리는 양심작으로 시청률을 뽑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과연 방송국 프로듀서 캐치커피를 잘 만든다. 내 몸 안에 오랜만에 뜨거운 것이 전해진다. 선생님, 아시겠으면은 오늘부터 우리는 동지입니다. 코가라시는 한층 힘을 넣었다. 단지 당분간 이거는 극비리에 진행합시다. 안쪽에서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은 딱 하고 매스컴에 발표를 합시다. TV에 진짜 드라마가 돌아오는 겁니다, 선생님. 가 여깄다, 여깄어. 감독 카바사와와 제작회사의 프로듀서 즈루이가 나왔다. 야, 선생님. 제가 여기 있다고 듣고 동시에 입을 열었던 카바사와와 즈루이의 표정이 멈춘 채 말을 멈췄다. 우리들은 아직도 손을 쥐고 있었다. 둘 다 완전히 굳어있다. 이럴 때는 누군가가 농담을 해서 웃어넘기면 좋은데 계기를 잃어버리면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래 그 밥이라도 드시러 갈래요? 카바사와하고 주루이는 일부러 등을 돌리고 얘기를 하고 있다. 난 일어섰다.
그럼 난 이만 가겠네. 회의는 끝났어. 예? 회의? 선생님의 희망이라 아까 전화를 하셨어. 호가라시가 사정을 대변해줬다. 선생님은 한번 영감이 들면은 한 번에 가시는 타입이라서 여기는 한번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밥은 우리들만 가자. 아, 그렇습니까? 에, 뭐야, 저 맛있는 가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 주루이가 말했다. 제작회사, 상영사의 프로듀서다. 방송국 프로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자카야에서 코가라시에게 저쪽 테이블에 있는 놈이 불쾌해. 페고아라고 말을 들었던 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뭐야, 역으로 만신창이가 됐던 적이 있다. 지루이는 해냈습니다 코가라시 선생님 하고 말하고 기절을 했다고 한다. 뭔가 저열한 웃음을 지었다. 제작회사 프로듀서에 있는 타입 중에서도 최악급의 인간이야. 책은 읽지 않는다. 기획력은 없다. 방향성은 없다. 주체성은 없다. 그 대신에 있는 거는 흑심하고 아주 쓰레기 같은 것들. 주역하고 감독과 국 프로를 어떻게 꼬드길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서 그것만 자신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아쉽다 선생님. 그러면 다음에는 제발. 조만간 하겠네. 그 조만간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괜찮은 여자가 있는 가게를 찾았거든요 제가. 골프랑 술이랑 여자 얘기밖에 안 한다. 이런 식의 남자가 TV 방송국을 망치고 있다. 난 말없이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아, 선생님 다음에는 제발. 이 멤버로 이거야 이거. 기대하겠습니다. 이치카와 후미야스의 걸작을. 마지막에 코가라시의 말만 나를 받쳐줬다. 호텔로 돌아오고 타는 듯한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 사람의 각본이 타버렸죠. 내가 없는 사이에 방 안에 청소는 끝나있다. 침대도 화장실도 깨끗하게 되어있다. 나는 창을 힘껏 열고 실내의 공기를 바꿨다. 좋아, 이제 됐어. 나는 드디어 일을 할 만한 마음이 되었다. 그 이후로 얼마나 지났을까? 난 데스크를 향하고 빙의가 된 것처럼 워드플로우를 치기 시작한다. 말은 내부에서 미끄러지듯이 나와서 방사되고 흘러가고 디스플레이에 연사하듯이 붙어간다. 나의 원고다. 내 원고야. 이제야말로 나의 원고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갈망하고 외치고 어느샌가 취해 있었다. 아직 이 정도의 정신하고 투지가 남아있을 줄은 난 기뻤다. 난 그 문체와 내용에도 취했다. 난 작가이면서 독자이다. 레토릭은 아름답고 스토리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이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적당히 문학적이고 적당히 오락적이었다. 손끝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 눈물이었다. 눈물. 마음의 비. 때때로 정화를 시키기도 하고 때때로 고통을 주기도 한다. 뜨거운 눈물이었다. 울고 있다. 내가 울고 있다. 울면서 지피라는 게 몇 년 만인가. 처음으로 문학상을 받았을 때 나는 항상 울면서 쓰고 있었다. 그때 눈물이 돌아왔다. 그때 분노와 에너지가 돌아왔다. 난 시간을 잊고 자신을 잊었다. 나는 PC와 일체화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작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치카와 후미야스의 작품이 태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과거에 없던 감동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이치카와 후미야스가
뭘 쓰려고 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그이 게임의 작가분이 실제로 이제 드라마 각본을 쓰다가 이제 회의를 느끼고 소설을 써가지고 이제 에도가와 람포상을 받았던가 뭐 대단한 분이야 하여튼. 아마 본인의 자전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아마 느꼈던 거지 이제. 그러면은 뭐 분량 적당하니까 이 사람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다음에.